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게 7월 6일이니까요. 그 이후로 4개월간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총리님,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그동안 국토부 장관께서 쭉 세밀하게 여러 가지 용역도 거치고 해서 제가 뭐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네.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다른 분이 아니라 총리께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총리께서 이 문제를 국토부에만 맡겨두고 살피지 않으신다면 이 민생사업은 출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처가와 관련한 특혜 의혹이기 때문에 사안의 특성상 공정한 판단이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주무장관인 원희룡 장관은 이 고속도로 백지화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시고 또 변경안이 옳다는 주장의 선봉장으로 계속 서 계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비교적 냉정할 수 있는 총리께서 현명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고속도로 사업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문제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여다보고 이 노선별 이런 장단점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그 전문성이 없는 그러한 기초 위에서 판단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당초의 사업 취지에 맞게 종점을 원안으로 원상복귀시켜서 계속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먼저 이 사업의 예타보고서 첫 페이지입니다. 이 고속도로 사업의 목적과 기대 효과는 국도 6호선과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교통정체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수리 일대의 오래된 극심한 교통정체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는 2008년에 민자사업자가 최초로 제안할 때부터 2018년 국토부가 예타사업을 제안할 때까지 한결같이 양서면을 종점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양수리가 바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얼마나 정체가 될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지난달 어느 일요일 오후 교통 상황입니다. 양평 일대 6번 국도 서울 방면이 꽉 막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같은 날 같은 시간입니다. 서울 춘천 고속도로 서울 방향의 모습입니다. 정말 차가 많이 막히지 않나요? 글쎄요. 좀 의원님께서 뭐 보여주시는 사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네. 저런 거야말로 결국 전문가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네. 그런 전문가가 조사한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네. 차가 막히고 안 막히고 하는 거는 그냥 교통 상황 실시간으로만 접속해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근데 KDI가 도출한 이 고속도로 사업의 BC값이 0.82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경제성만 보면 예타를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사업인데 이 오래된 교통정체 해소라고 하는 정책성이 높게 평가가 돼서 재작년에 국비 투입이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대선 이후 갑자기 양수리가 있는 양서면이 아니라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이 됐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아까 그 사진들과 같은 시간에 강상면 변경 종점 부근의 교통 상황입니다. 차가 한 대밖에 없죠. 원래 한 대도 없었는데 이것도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나서 캡처를 한 것입니다. 총리님, 십수년 전부터 양서면, 양수리의 교통정체를 해소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국비 1조 8천억 원이 확정돼서 추진되게 된 이 고속도로의 종점이 작년 대선이 있고 나서 갑자기 교통정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적한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 화면을 보시면 이 병산리 고속도로 종점에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는 대통령 처가가 상속받은 토지뿐만 아니라 개발을 위해서 2010년부터 꾸준히 매입해온 야트막한 개발하기 좋은 예쁜 땅들이 있습니다. 이 매입 토지의 소유주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그리고 형제들이 모두 임원으로 되어 있는 ESIND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특혜 의혹을 넘어서 교통정체와 관련된 민생, 그리고 2조 가까운 국비 투입의 적절성이 다 얽혀있는 문제라서 총리께서 직접 들여다볼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회의록 보여주시면 먼저 노선 변경이 제한된 타당성 조사 절차를 용역사 두 곳이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에서 보시듯이 경동이라고 하는 용역사가 다른 용역사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변경 노선을 도출을 했고요. 이 다른 용역사는 변경 노선이 국토부에 보고되기 직전에서야 이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언이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경동이라는 용역사는 이 회의록에 명확히 적혀 있듯이 현장 답사를 딱 한 번 다녀온 상태에서 용역 계약 체결한 지 열흘 정도 만에 원안에 문제가 있다, 종점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장 답사를 한 번 더 다녀와서 변경 노선을 그립니다. 거의 새로운 노선인데도요. 이 새로운 노선이 그려지고 국토부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교통량 분석, 경제성 분석, 기술적 검토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증인이 명확하게 증언한 내용이 저 회의록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용역사가 두 달 만에 만든 변경 노선이 올해 5월 달에 국민들에게 거의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KDI가 통상적인 기간보다도 더 길게 2년이나 검토해서 기재부가 예타를 통과시킨 노선이 있는데 단순한 용역 수행자에 불과한 곳에서 한 달여 만에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복수도 아닌 단일안을 제시하고 그 안이 그대로 대안으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용역사가 이게 가장 좋은 안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수용했다. 1조 8천억 원짜리 고속도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게 총리께서는 믿어지십니까? 우선 제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판단할 만한 그러한 그 위치나 능력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가지시는 하나의 의문점 이런 것들이 정확히 어떤 상황을 거쳐서 그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실제로 그 일을 집행을 했었던 국토부 장관의 그런 그 이 반론이라 할까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다 들은 어떤 제3자적인 그런 전문가적인 그 검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판단이 있어야죠. 제가 아무리 국무총리이긴 하지만 또 우리 국정을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한다고 하지만 이런 아주 기술적이고 네, 아주 총리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무슨 결정을 한다는 거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는 제가 합니다. 듣겠습니다. 의원 네. 말씀하시는 거는 네, 네. 그런데 저보고 어떤 게 옳습니까라고 그냥 이제 제가 회의록을 제시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보여드린 거니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바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네. 드릴게요. 오늘 듣는다고 하셨으니까요. 국토부는 경제성 분석을 안 해본 상태에서 종점 변경안을 올해 5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그제서야 경제성 분석을 하고 국감 직전에 BC값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 이 내용도 정확하게는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국토부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종점 위치를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옮기면 이 고속도로 교통량이 하루에 6천 대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 노선이 돈은 훨씬 더 많이 들지만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BC는 0.1이 더 높고 고로 더 우월하다 이 결론입니다. 총리님, 이 두 종점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 위에서 한 7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차로 한 4분 정도. 근데 차로 4분 정도 거리로 종점이 옮겨진다고 해서 원래 이 고속도로를 타지 않을 차들이 하루 6천 대가 더 타게 된다? 저는 이게 상식에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를 발표한 국토부 장관님은 상식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잘 모른다. 용역사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천 대를 찾아봤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예타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남과 남양주의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하면서 0.6대의 BC가 0.8대로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이 두 3기 신도시의 계획 인구가 25만 명입니다. 25만 명의 3기 신도시가 유발하는
이 도로의 교통량 차이는 얼마일까? KDI 예타 보고서의 그 비교 분석이 있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 하루 1,000대입니다. 그럼 참 이상하죠. 인구 12만인 양평군에서 그 밑에 여주시도 11만인데 종점을 여기서 4분 거리 심지어 한적한 강상면으로 옮겼는데도 교통량은 3기 신도시 유발 양에 비해서 6배가 늘어난다. 이상하지 않으냐 물으니 모르겠다 용역사에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인구 65만 명의 송파구 도로에 직접 연결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교통량 1일 4천 대에 불과하다고 국토부 자료에 명기되어 있는데 무슨 신도시가 건설되는 것도 아닌 양평에서 6천 대가 어떻게 늘어나느냐 물어봐도 대답은 같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는 BC값을 가지고 더 우월한 종점으로 변경했으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4개월이 흘러갔고 저는 국토부의 이러한 대응이 이 사건을 필요 이상으로 계속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은 없으십니까? 저는 뭐 초지일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 이렇게 가지시는 의문이 있으신 거니까 의원님께서 믿을 만한 그러한 제3자를 통해서 이런 합동 총리님, 합동 검토를 하시는 네, 방법밖에는 사실 6월 말부터 네.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때는 들썩들썩했던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총리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관심은 갖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처음 발생했을 때 정부 여당이 날파리 선동이라고 했었습니다. 주된 근거는 이 처가 땅은 수변 구역이어서 절대 개발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주변에 고속도로 할아버지가 들어와도 누리는 가치 상승이나 개발 이익은 0이라고 하는 논리였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진짜 날파리 선동이겠죠. 그래서 저는 수변 구역에서 개발된 사례 또는 수변 구역이었다 지정 해제된 사례 많이 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나중에 이르러서 수변구역뿐만 아니라 특별대책지역의 이중규제를 받는 땅이어서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처가 땅 바로 근처 같은 병산리에 동일하게 이중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진행되고 분양되고 있는 실사례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제시해도 잘못된 주장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면 개발 시행사인 ESIND가 이런 땅을 샀을 리가 없을 텐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문제 제기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의혹은 점점 커졌습니다. 인수위 시절에 이를 밝혀야 된다라는 내용도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옵니다. 용역사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작년 3월 29일입니다. 종점 변경안이 공식적으로 제출된 시점이 5월 16일이고요. 대선 직후 인수위 운영 시기와 거의 겹칩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발생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사업 재검토를 지시한 6월 29일 올해 이날 국토부 1차관과 2차관이 새로 임명됩니다. 두 분 다 작년에 국토부 출신으로 인수위에서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인수위에서 근무했던 국토부 출신들이 이 종점 변경에 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그래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애초 국토부에 의해서 제안됐던 원안 노선을 일개 용역사가 단기간에 변경하고 심지어 단일안만 제시했는데 국토부가 아무 토를 달지 않고 이걸 수용했다라고 하는 국토부의 상황 설명이 너무나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토부보다 더 힘이 센 인수위의 인사가 당시 국토부와 도로공사를 통해서 용역사에게 변경을 지시했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런 말에 저는 공감이 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래 상식적인 분입니다. 이 의혹이 제기된 직후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크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 정말 상식적인 말이죠. 그러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일주일 후인 7월 6일에는 전면 백지화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 민주당은 간판을 내려라, 간판을 걸고 붙자, 이런 극단적인 언행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모든 것들이 도무지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국민 절반 이상이
이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권한이 없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은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진전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감사 개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감사원장이 하셨고요. 수사기관은 과연 누가 내사라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그리고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7월 6일 바로 다음 날입니다. 현직 양평 군수인 전진성 군수가 서울에 바로 달려옵니다. 사업 백지화라는 날벼락을 맞고 백지화 철회시키려는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면 저라면 원희룡 장관을 먼저 찾아갈 것 같은데 이날 군수가 찾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이철규 의원이었습니다. 당시 당 사무총장이기도 했지만요. 인수위 때 대통령의 총괄 보좌역을 맡았던 분입니다. 언론에서는 찐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분이죠. 이 사진 맨 왼쪽에 서 계신 분이 양평군의 안모국장이라는 분입니다. 이 고속도로 사업 담당 과장이었고 강상면 종점안이 포함된 양평군 의견회신을 직접 전결한 실무 책임자입니다. 본인이 맡고 있는 사업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이철규 의원을 만나고 돌아간 다음 날, 즉 사업 백지화 선언된 이틀 후에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참고로 이 국장은 대통령 처가가 개발한 양평 공흥지구의 개발 부담금 축소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인데도요. 그래서 도대체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기에 문책을 받아야 할 범죄 공무원이 대형 사고가 터진 상황에서 승진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사람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아까 전문가들을 불러서 노선을 결정하면 되지 않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금까지 원안에는 문제가 많다. 그리고 변경 종점안이 경제성도 우월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낫다라고 하는 말들을 4개월간 쏟아낸 상황에서 앞으로도 현재의 정부와에서 3, 4년 동안 계속해서 용역을 수주하고 도로 분야에서 활동해야 되는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약에 국토부의 의견과 동일한 결론이 도출됐을 때 과연 국토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문이 또다시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깔끔한 해법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총리님,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군민과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서 공적자금 1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입니다. 근데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종점 변경이 이루어져서 당초 목적한 교통정체 해소에도 별로 기여를 하지 못하고 공연한 의심만 우리 사회에 남긴다면 저는 국가가 엉뚱한 곳에 우리 세금을 써버리는 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는 사업 백지화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이번 올해 예산안에 123억 원 설계비 명목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공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노선으로 재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십 번을 생각해도 합리적인 노선의 종점은 언제나 막히는 그곳, 2008년부터 계속 추진되어 온 양서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가 변경 종점 옳다라고 하는 고집을 버리고 양서면을 종점으로 상식적으로 이 사업 재개하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관심은 갖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이 속하신 그 당도 정권을 여러 번 그 운영해 보셨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의원님이 믿으실 수 있는 총리님 1분만 남겨주세요. 네, 질문이 그런, 남아서 그런 전문가들을 네. 충실하게 좀 모으셔서 네, 끝나고 나서 조금 더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싶고요. 법무부 장관님 네, 지난 7월 26일 법사위에서 답변하신 걸 보니까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수사 관련해서 어떤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라거나 양심 선언이라거나 이런 비슷한 정도의 어떤 단서라도 있어야 보통 수사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신 거를 봤습니다. 여전히 이 사안이 수사할 필요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십니까? 개별 사안에서 제가 의견을 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고발도 하신 사안들 아닙니까? 네, 그런 의견을 법사위에서 내셨길래 아니요, 의견을 낸 게 아니고 그게 위원님은 그게 제 답변만 보셨나 본데요. 앞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반론적인 질문을 하셨죠. 네. 그분을 안 보신 것 같네요. 네, 그 의견은 동일하신 거죠. 네. 제가 구체적 사건에서 의견을 내란 말인가요? 알겠습니다.
총리님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하시지 못한 말씀 있으면 조금 더 주십시오. 아, 예. 그래서 충분히 잘 들었고요. 그러나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국토부는 그렇게 했는지를 국토부 장관님의 말씀을 한 2분 정도는 듣는 게 우리가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방적인 얘기를 우리 의원님과 제가 했고 이거를 지켜본 국민들로서는 사실은 그러면은 딴 쪽에 의견은 뭔가 하는 거를 조금은 좀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네, 2분만 정리하세요.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뭐 다 한 얘기 또 해요? 아니 1분. 1분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주시죠. 예. 네. 넉 달 동안 주장을 했는데 노선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근데 외압에 대해서는 한 치의 근거 제기도 없었습니다. 제 장관 취임 전에 지금 용역사와 국토부 실무자 간에 이루어졌고요. 그 국토부 실무자는 인수위 관계자들을 접촉한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특혜니 외압이니 몰고 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시비는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노선은 예타안, 그 다음 대안, 그 다음 민주당의 또 다른 보안 예타안 세 개를 다 놓고 전문가 검증을 하면 그 결론에 국토부는 선입관 없이 따르겠습니다. 네, 이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